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이건 것 같아요. 지금 이제 어쨌든 둘이 결혼 확정이고 네네. 결혼을 정해놨잖아요. 근데 신앙은 어찌됐든 답보 상태야, 그렇죠? 너는 좋아지고 있는 거고? 노력하고 있는 거. 결혼을 내년으로 결심한 어떤 계기나 확실한 게 뭐예요? 뭐가 그게 뭐예요? 때가 됐다? 그런 것도 있고 그냥 엄마한테 나 그냥 내년에 결혼할 거야 이렇게 그냥 뭐 내년에 결혼 이렇게 나왔어요. 그냥 둘 다 서로 이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과 결혼은 생각도 안 해보는 거야. 그치? 둘이 서로 아예 다른 사람을 만난다는 생각을 하고 좋지만 좋지도 않다. 그 내가 결혼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사람들한테 꼭 하는 말이 있어요. 뭐냐면 일단은 이 생각을 절대 하지 말라고 하는 게 하나 있는 게 뭐 둘이서 한 곳을 바라본다 그딴 생각 하지 마라. 어떻게 두 사람이 한 곳을 보냐. 운동자가 네 개인데 어떻게 한 곳을 봐요. 그게 불가능해. 그러니까 나도 살아보니까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야. 둘이서 같은 곳을 바라보는 거 이게 이상적으로는 좋은데 이게 안 돼요. 신앙도 서로 색깔이 다르고 나도 우리 와이프랑 신앙 색깔이 완전 달라요. 그러니까 그런 생각은 하지 말아라. 그러면 뭘 생각해야 되냐. 그럼 그렇다고 서로 뭔가 일치하는 게 없고 관점에 통일성이 없는데 결혼하고 어떻게 사냐. 물론 사랑하는 감정 갖고 살 수 있죠. 근데 내가 항상 느끼는 게 뭐냐면 일반 크리스찬이 아닌 일반 커플도 사랑만 갖고 못 사는 건 똑같아요. 둘 다 바라보는 게 오히려 각도는 다른 게 좋다. 바라보는 각도는 다른 게 좋아요. 다만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럼 한 사람 한 사람 이 둘이 바라보는 게 이게 본질이냐 비본질적인 것이냐에 따라 달라요. 다른 걸 바라보는 게 좋고 다른 걸 바라보는데 그게 본질이면 돼. 아, 예를 들어 이런 거야. 여자는 조금 이제 신앙적인 어떤 뭔가 좀 섬기면서 살겠다라는 본질이 이제 생겼어. 남자는 계속 뭐가 있냐면 가정 자체가 꿈인 거야. 그런 사람, 남자가 그런 사람 되게 많아. 가정 자체가 꿈인 거야. 그래서 그 가정 자체를 유지하고 건강하게 하는 게 꿈인데 이게 본질적인 바람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. 결코 본질적이지 않아, 그거는. 왜 본질적이지 않냐면 대화 몇 마디 해보면 아는데 내가 그 친구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. 그러면 목표가 뭐예요? 그러면 하는 말이 뭐냐면 몇 년 안에 돈을 얼마를 모아서 집을 어떻게 해서 하는 게 목표래. 그래서 내가 그때 뭐라 그랬냐면 그 생각을 그게 지금 당신의 목표라면 결혼을 다시 생각해보라고. 그거는 몇 년 안에 이룰 수 있는 거라고. 그거 말고 본인이 진짜 이 결혼 생활을 통해서 이 사람과 같이 공유하고 싶은 당신의 삶의 본질적인 방향은 뭐냐고. 저 항상 그거 물어봐요. 근데 그 친구가 그때 대답을 못했어. 그 부분이 애매했었다는 거야. 결혼 얘기는 스물스물 나오는데 그래서 사귄 지 꽤 되고 결혼을 할 것 같은데 그 친구는 그게 지금 애매하게 느껴지니까 자기가 대놓고 말은 못하겠으니까 목사님 한번 만나주세요 해서 만나갖고 내가 물어봤더니 계속 감정성을 강조한 거야. 그래서 그 남자는 그래서 그 여자친구는 지금 다니는 직장이 너무 비인격적이고 막 처우도 안 좋고 이러니까 그만두고 어디 계약직으로라도 그냥 다시 시작해라. 얘는 좀 본질을 보는 거지. 근데 남자는 아니라고 지금 여기 급여가 괜찮고 빨리 얼마를 모아서 뭐 어떻게 해야 되고 계속 그 얘기를 하니까 얘는 답답했던 거야. 이 상태에서 결혼하면 이 사람 계속 이런 직장 생활 하는데 나의 신혼생활은 행복할까? 안 행복하지. 당연히 안 행복하지. 그럴 거면 결혼은 조금 다시 생각해보는 게 좋지 않냐. 나는 걱정이 되는 게 너도 걱정이 되고 지금 여기도 걱정이 되는 건 뭐냐면은 내년 5월? 8개월 금방 가. 결혼을 하는 건 하는 건데 사랑하는 것도 사랑하는 거고 좋은 건 좋은 건데 과연 두 사람이 각자가 바라보는 인생의 방향과 본질적인 물론 이게 명확한 답이 나와야 된다는 건 아니에요. 명확한 답은 아니지만 저거로 내가 동쪽으로 가겠다, 서쪽으로 가겠다, 남쪽으로 가겠다, 북쪽으로 가겠다는 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. 우리 인생의 방향이. 그리고 그것들이 예를 들면 난 동쪽으로 갈 거야. 난 서쪽으로 갈 거야. 그래 가봐. 나 동쪽으로 가봤더니 이런 게 있었어. 난 서쪽으로 가봤더니 이런 게 있었어. 이런 게 있어야 된다는 건데 그게 뭔가 안 잡힌 상태에서 결혼이 준비되어지면 생각보다 별거 아닌 걸로 많이 심하게 싸우기도 하고 근데 결혼은 좋은데 살짝 빈 느낌이 들 수도 있어요. 계속 뭔가 이제 불안한 거예요. 불안감이 계속. 또 솔직히 뭐 굶어 죽을 정도는 아닌데
통장에 돈이 내가 볼 땐 꽤 있을 거예요. 있는데도 이 돈이 그런 생각이 들죠. 뭐 하나만 하면 그냥 없어져. 그치? 뭐 집이나 뭐나 하면 금방 없어질 거니까. 없는 돈이라고. 그렇지. 이것도 큰 게 아니고. 저는 계속 불안한 거예요. 그렇지. 그러니까. 그 주식할 생각은 안 해봤어요? 그 만약에 지금 누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갑자기 와서 질문을 했어요. 본인은 대답을 해야 돼. 이렇게 질문을 했어. 왜 살아요?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해요? 너무 톰이 없는데 그냥 살아야 되니까. 네, 너는? 저는 바로 진정이 정해져 있다고 생각해요. 나갈 수는 없고 그거를 이행하려고 제가 생각해요. 나쁘진 않아. 둘 다 그 대답이 아프진 않아요. 나쁘진 않은데 나쁘진 않은데 머물러 있기에 좋은 데다? 앞으로 가기에 애매한 데다? 뭐 그런 고민은 필요할 것 같아. 지금부터 결혼을 준비 이제 본격적으로 하니까 결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들을 좀 많이 좀 하셨으면 좋겠다.